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상추 재배 단지에 왔습니다. 아주 상추 봐요. 얼마나 제 거는 아니지만 옆에 지나가다가 운동하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 끝까지 하우스를 지면은 보통 1억이 들어간대. 1억. 이렇게 상추를 아주 이쁘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딴것 같은데, 세번 출하시키고, 이렇게 이쁜 곳에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추 재배단지. 어딘지 아시죠? 논산시입니다. 논산시 상추 재배단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까요? 예, 상상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안에 갈수록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상추를 재배하셨네요. 저도 이제 어제부로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뭐, 예? 해방이 아니면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또 계획된 생활을, 퇴직 후 계획된 생활을 해야 이렇게 안 아프고 몸이 안 아프고 보람 있게 살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출하시키려고 지금 상추를 한 10개를, 10개가 넘네요. 5, 6, 8, 12, 13, 13박스를 이제 출하시키려고 이렇게 도로변에 싸놨습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보면 뭐다 하우스 단지예요. 여기는 논산시 쪽은 다 하우스 단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동 짓는데 뭐 1억이 들어간다는데 이 주변에는 아무리 눈을 까 뒤집고 봐도 다 하우스예요. 하우스. 이런 곳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운동하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푸른 상추밭에서 제가 영상을 담음으로써 인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시도록,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